SK이노베이션이 갑자기 해도 오늘 주도주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해 놔야겠다. 얘도 지금 2차전주인가? 그래서 보죠. 전지사업 가치 재평가. 전지니까 얘도 2차전지구나. 배터리 원래는 얘가 전지 쪽으로 별로 그렇게 인기진 않았는데 지금 뭐 재평가한다고? 약간 이쪽을 또 붙었네. 어떻게 보면 오늘 대장은 얘겠네요 그러면. 뉴스가 보면 지금 전기차 쪽, 전지 쪽 막 뉴스 있는 걸로 봐서 얘도 이쪽으로 엮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이고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경쟁해서 다 엮인 것 같아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했다네. 굿 이너프 교수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발전된 뭐 배터리를 개발했다 이제 이런 이슈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것 같네요. 배터리니까 결국 뭐 2차전지 쪽이겠죠. 결국은 이제 2차전지하고 똑같은 이슈로 뭐 그린 뉴딜 이런 쪽으로 엮여서 같이 가는 거죠. 같은 묶음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오늘 이 녀석도 그러니까 정확히 어제부터 수요일부터 가겠네요. 수요일날 기준봉 나오고 그 다음에 별 조정도 안 주고 바로 잠깐 신음봉이 나오긴 했으나 이게 또 상승이잖아. 또 치고 기간 수급으로 그냥 때려버리는구나. 요즘 하도 노빠꾸가 많으니까. 아 이걸 좀 일찍 봤으면 타점이 좀 많이 나왔었네요 오늘. 아깝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늦게 봤지? 이노베이션도 지금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냥 던지는데 받아주는 놈이 지금은 없는데 좀 더 밀 생각인가 본데. 178 정도? 정도 밀리면은 받으려나? 코스닥도 거의 지금 여기가 저점을 해서 지금 약간 이제 횡보하면서 돌리려고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죠.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오늘 그냥 반등 안 나오고 금요일이니까 그냥 코스닥은 언보인 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월요일날 좀 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여유있게 살 타점이. 근데 이거 요즘에 미쳐가지고 오후에 또 반등 많이 시키니까 알 수가 없어. 11시 정도 되면 이제 사실상 거의 오전장은 지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시 이후에 매매하는 종목들은 이제 그날 주도주급인 종목들만 보통 매매를 해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하루 종일 계속 강할 속에서 하는 거고 일반적인 종목들은 한 11시 넘어가면 일단 한 2시 정도까지는 보통 매매를 잘 안 합니다. 보통 가장 11시부터 한 2시 가까이는 약한 시간 되기도 하고 점심때는 또 종목들이 힘을 별로 못 써요. 그래서 오히려 쉬는 시간으로 많이 쓰고 그렇게 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오늘 강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 밀리고 있죠. 얘도 좀 쉬다가 한 뭐 1시 반 2시 되면 또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조정 나와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서 좀 더 밀리지. 아, 좀 밀렸다가지. 딱 여기 안 깨고 딱 지켜주네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를 안 깰 것 같아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치면 가정을 하면 여기 양봉 나올 때 내가 만약에 안 깰 것 같아서 산다 치면 여기 기준으로 대응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산다 그러면. 근데 조금 더 횡보하다가 시간대가 보통은 이제 지금은 잘 안 사죠. 시간대가 지금이 12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1시나 1시 반 정도 됐을 때 이런 모양을 보고 그때도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다. 1시 반이 됐는데도 뭐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갖고 또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2시부터 뭐 1시 이럴 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1시, 1시 반, 뭐 2시까지 지금 시간대 사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다. 지금은 사실 매매를 별로 할 시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주도주 이놈이 이 시세를 확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갈 때는 살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일단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시간대 하는 게 아니다.
이노베이션은 계속 행보 하고 있네. 얘도 1시나 1시 반 정도 한 번 더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 보고 있어야 될것 같고.